정부와 액트지오 측이 밝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 자원량은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석유가 묻혀 있을 만한 유망구조 7곳을 발견했고 성공 확률은 20%입니다. 규모도 엄청난 데다 확률도 남미에 있는 세계 최대 심해 광구인 가이아나 유전 개발 때보다도 높다고 말합니다.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Just for comparison, the largest discovery in the world in the last 20 years or 25 years is the Liza prospect in Guyana. The GECOS of Liza pre-drill was 16%. 20%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건 석유 시추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To me, that seems very high. 20% seems on the high side. 그 성공 확률 20%는 탐사 광구에서는 나름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해저에 석유와 가스가 만들어져 저장돼 있으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근원암과 저류암, 덮개암과 트랩입니다. 근원암은 유기물 함량이 높은 퇴적암으로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과 압력을 받아 석유와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암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엔 공극, 즉 미세한 구멍이 많은 저류암이 필요합니다. 근원암에서 생성된 석유와 가스가 머무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덮개암은 이렇게 저장된 석유와 가스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원암과 저류암, 덮개암과 주변 지층이 석유와 가스를 오랜 기간 품을 수 있는 구조인 트랩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We actually prove the existence of the four main elements of the petroleum systems in this basin. 성공 확률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할 확률을 각각 구한 뒤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할 확률이 각각 70%면 시추 성공률은 24%가 되는 식입니다. 각각의 확률은 물 속에서 전파를 쏴 되돌아오는 탄성파를 이용해 수집한 물리 탐사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좋다, 아주 좋다, 또는 보통이다, 나쁘다. 거기에 대한 숫자를 주는 거죠. 아주 좋으면 뭐 0.9, 그 다음에 좋으면 0.7, 그 다음에 0.5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그게 회사마다 또는 그걸 분석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성공 확률 20%를 시추공을 5개 뚫으면 한 개에서 자원이 발견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적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런 확률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옳은 게 아니고 그걸 아마 단순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20%니까 한 5개 뚫으면 한 개에서 발견한다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분석 과정에는 주관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역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 검증은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의 잭슨 지구과학 대학 지구행성과학과 교수 3명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들로만 검증 자문단이 꾸려진 겁니다. 더구나 이들 중 선임격인 데이비드 모릭 교수는 아브레우 대표와 과거 엑손모빌에서 함께 근무하고 논문도 같이 쓴 사이인데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구모 씨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틀간 학교에서 기다린 끝에 어렵게 모릭 교수를 만났습니다. Here to see you. Ah, is it all right to have conversation just a little bit? Yeah, is this about Korea? Yeah. This is about Korean project. 자리를 옮겨 진행한 인터뷰에서 모릭 교수는 2023년 봄에 제자였던 동해 팀장의 연락을 받고 검증 작업을 하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의 다른 교수 두 명도 자신이 추천해 함께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증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진행했고
보고서는 서로 협의해 함께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검증 보고서를 낸 건 아니었던 겁니다. 모리 교수는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아브레우 박사와 같이 일한 건 맞지만 이후 연락을 하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고 이 관계가 분석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검증에 참여한 코넬 올라리우 교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Can I come in, please? 올라리우 교수 역시 석유공사 구팀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논문을 같이 낸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구팀장 또는 석유공사의 다른 사람이 분석 작업을 부탁해 검증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석유공사의 담당 팀장과 액트죠. 그리고 자문단이 학연이나 직장 등으로 얽혀있는 겁니다. 전문가 풀이 좁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전문가가 UT 어스틴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객관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여러 것들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석유공사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인맥으로 네트워크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해 충돌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Having worked for major companies, every time you have a relationship and you're working with somebody, you have to declare that relationship. So if there was no declaration that they work together, they co-author together, then yes, there will be a conflict of interest investigation. Absolutely. 스트레이트는 석유공사 측에 자문단 선정 과정과 이해 충돌 문제 등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전문성만을 고려해 해외 자문단을 선정했고 자문단이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메이저 석유 회사의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추가 확인하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